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손수템의 손 작가입니다. 와, 정말 오랜만에 뜨개 가방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. 요즘 리본 아이템이 굉장히 핫하잖아요. 저는 리본 그 자체를 가방으로 제작해 보았는데요. 바로 무타이 클러치백입니다. 굉장히 큼직한 리본 모양의 가방이고요. 나비 넥타이와 모양이 닮아서 무타이 클러치백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이 가방은 이름처럼 클러치 겸 미니백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손에 그냥 이렇게 착 들어도 이 러플 모양이 정말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가방에 크로스끈을 연결해 주시면 예쁜 미니백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. 리본이 빅사이즈라서 귀엽기도 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. 귀여운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요. 수납은 탄탄하고 안정감 있게 물건을 넣으실 수 있고요. 지갑, 스마트폰, 그리고 화장품 등을 넣으실 수 있는 미니백 사이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잘 늘어나는 소재인데 너무 많이 넣으면 단추 잠그기가 힘들 수가 있어서 적당하지 않고요. 귀여운 포인트 가방. 세컨드 가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리본의 크기보다 이 안쪽에 이너백이 더 작은 사이즈로 제작이 됩니다. 보타이 클러치백 제작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요. 별 2개에서 3개입니다. 요 가방의 편물과 이너백은 제작이 굉장히 쉽지만 가방의 쉐입을 잡기 위해서 연결해주는 부분이나 요 단추를 다는 과정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바늘 뜨개 가방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. 하지만 만들 때, 와, 굉장히 신박하다, 신선하다,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재미있게 만들어 보실 수 있는 가방입니다. 그리고 바로 준비물 소개해 드릴 건데요. 패키지 구성 먼저 보여드리면, 제작실 5볼, 하트 단추 한 세트. 그리고 가방판과 기호 도안과 서술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 금속 크로스끈은 선택 사항으로 필요하신 분들만 별도로 구입 가능하시고요. 패키지 이외에 추가로 준비해 주실 준비물은 코바늘 7호, 가위, 단수리는 6개 이상 준비해 주시고요. 요 돗바늘은 큰 사이즈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가방판을 자르기 위한 가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일반 가정용 가위도 잘 잘립니다. 그리고 가방판에 표시를 하기 위한 마커펜이나 볼펜, 사인펜 모두 다 대체 가능하세요. 그리고 필수 준비물, 가정용 펜치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. 여기 끝이 긴 타입이 작업하기가 좋고요. 다이소나 마트에서 하나 저렴하게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요 하트 자석 단추 연결할 때꼭 필요해서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 이번 보타이 클러치백 DIY 제작 영상은 패키지를 구입해 주시는 분들께 제공되는 유료 영상으로 준비했고요. 그래서 이 가방 내가 꼭 만들어 봐야겠다. 겟겟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수템 스토어에 지금 방문하셔서 패키지를 구입해 주시고요. 손작가랑 같이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본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기로 해요. 여러분, 안녕.